오늘 저는 여러분께 피해의식 가득한 여자들이 얼마나 세상을 망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맘충들이 갑질로 개같은 폐악질을 부린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 맘충들이 어릴 때는 이런 짓을 했답니다. 2023년 10월, 20대, 30대 여자들이 사용하는 여성시대의 명지대 앞카페에 대한 글이 올라오죠. 그곳에는 신장 개업한 크랩헤어브라는 가게 이야기이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저 로고가 성인 사이트의 로고와 닮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듣고 수많은 여자들은 불쾌해서 안 간다, 저런 걸 센스와 유머라고 하는 수준이면 화장실에 몰카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저 가게 화장실에는 몰카가 있을 거라는 주장을 하고, 먹는 거에 무슨 장난을 쳤을 것 같아서 가기 싫다 라는 식으로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먹을 거에 장난쳤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명지대 여자들은 남자 거르기 좋겠다, 저기 가는 남자들만 걸러도 최악의 남자는 면할 수 있으니까 라며 저기 가는 남자는 최악의 남자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아 기죽지 마라, 남자들아 비켜이씨라는 닉네임을 가진 여자는 포르노 허브를 유지하느라 갈아 죽인 여자가 몇 명인데 크레페를 먹으러 저길 가는 거야? 소비가 없어야 공급책이 없어진다 라는 말을 하며 크레페 가게에 가서 크레페를 먹는 걸 포르노를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쓰레기 같은 여성시대의 반응은 여기까지 보고 실제 사이트 리뷰 점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랜딩이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수준이 떨어진다 라고 말하며 별점 테러를 하는 여자,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별점 한 개를 날리는 여자들, 가게 이름이 너무 저질이라고 평가하며 별점 테러를 하는 여자들, 나라에서 크레페 가게 이름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주장하는 여자들, 수많은 여성들은 이 가게에 집단 린치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의 주인은 여자들의 갑질에 모시겨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고, 특정 커뮤니티 여성시대 한국 여자들의 논란 점에 대해 입장을 말합니다. 이 모든 디자인인은 디자이너에게 물어보았고, 매장과 로고의 색상은 크레페의 상징적인 누텔라의 로고로 했다. 크레페를 배우기 위해 1년간 무급으로 매일 일을 하며 부모님의 금전적 도움 없이 가게를 개업했다. 하지만 저는 개업 전 공사를 하고 있을 때부터 의도적인 별점과 리뷰 테러를 여자들에게 받았고, 저와 지인들을 향한 인신공격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여자들에게 악플을 제발 그만 써달라고 호소하죠. 실제로 첨부한 사진을 보면 모든 로고의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하였으며, 보시면 모든 건 디자이너가 만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 사장님이 잘못한 행동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실제 크레페를 먹고 평가한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고 맛있었다 말하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갈 생각도 없는 여자들은 먹는 거에 무슨 장난을 쳤을 것 같아서 가기 싫다 라고 말하며 별점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저 가게를 향해 별점 테러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허브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이름이 허브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화장실에 몰카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는 여자들, 여러분은 지금 한국 여성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정녕 올바르다 생각하시나요? 저런 여자들이 커서 맘충이 되고 대한민국을 박살내는 주역이 된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보겸님의 이름에 보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개지랄을 하며 여혐이다 주장하던 여자들, 그 여자들은 어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상을 불편충의 나라로 만드는 여자들을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오늘 마신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녀들은 당하지도 않은 몰카를 걱정하는 정신병자들입니다.